작년에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연주 그리고 최우수 재즈 앤 크로스 싱글상을 수상을 하신 재즈 트리오 트리올로그 세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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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첫 곡 연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니까요, 자신의 악기 이렇게 몰두하면서도 서로의 어떤 그런 하모니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? 저하고 김민석 씨하고는 그 고등학교 친구예요. 역시. 예. 그래서 뭐 한 5년. 네. 네, 죄송합니다. 네. 정정하겠습니다. 한 10몇 년 됐죠. 네. 예. 그리고 베이스 치시는 창현 씨와는? 저는 2003년에 이제 한국 와서 처음 같이 합류를 예. 하게 됐군요. 첫 앨범을 내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훌륭한 상을 두 개나 타고 그래서 좀 부담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부담이 되죠. 많이 되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 상의 타이틀에 걸맞게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미로 저희는 상을 받았고 그 명성에 걸맞는 훌륭한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트리올로그 앞에 부제로 기타 트리오라는 타이틀이 꼭 붙어요. 그냥 보통 재즈 트리오 하면 사실 피아노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네. 그런 것 같은데. 네, 아무래도 그런 이유도 있고 저희 연주의 특징이 기타가 멜로디와 화성을 좀 담당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기타 트리오라는. 지금 처음 트리오로그를 접하신 포유 가족분들께 트리오로그의 음악, 트리오로그가 하는 재즈 음악을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, 뭐 감상 포인트랄까요?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글쎄요. 그냥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뭐 연인을 대하실 때나 뭐 가족분들을 대하실 때처럼 마음을 약간만 열어주시면은, 저는 뭐 재즈라고 해서 꼭 무슨 뭐 리듬이 있고 뭐 텐션이 있고 어려운 무슨 화성과 이런 단어에서 좀 벗어나셔서 그냥 음악 자체로 들어주시면은 안 들리는 것도 들리실 것 같고요. 오히려 네, 그렇지 않을까. 마음으로. 네.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리거든요. 절대 운전할 때는 듣지 마라. 졸리니까. 네, 감상 포인트입니다. 아, 운전할 때만 안 들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. 네. 여러분 운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? 자, 편안한 마음으로 한 곡 더 듣겠습니다. 어떤 연주 해주시겠어요? 김동률 씨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. 키스 자렛이라는 또 그렇죠. 멋있는 피아니스트의 좋아하죠. 마이 송이라는 곡 기타 트리오로 저희가 편곡해서 연주하겠습니다.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